제 서재를 공개하겠습니다. 워낙 그 단공주를 많이 담아서 지금은 그리고 담느라고 책을 많이 버려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논문 몇 편입니다. 석사 논문과 이제 박사 논문이 있는데, 예, 전 그 참여 소통을 주제로 했던 석사 논문, 또 학교 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이상인 경관과 또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교수님 논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병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병일 교감의 여기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서기 세교육에 제가 여기 갈피를 키우는 거, 요거는 세교육에 제가 기고했던 생활지도 학급 운영에 관한 거예요. 뭐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학급 경영의 원리, 시그마 프레스. 요것이 이제 저의 학급 운영의 그 큰 틀을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과 생활지도, 요거는 돌봄 치유 선생님들하고 같이 썼던 책이고, 여기 보시면 생활지도 파트를 저희가 이제 원격 연수 교재로 개발했던 겁니다. Conflict Resolution in the Schools, 학교에서의 갈등 해결법, 이런 책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ultivating Teachers Renewal, 교사의 소진에 관련된 거, 교사의 회복에 관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All Children Successful, 모든 아이들이 성공하도록 하는 교육. 그 다음 소셜 마케팅. 소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그 홍보 전략이 없으면 그것을 펼치기 어렵다는 이런 내용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부모 상담 책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교사 번아웃 하고 교사 119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가시면 제가 이제 여기 제가 필에 참여했던 동아윤 그 중학교 1, 2, 3학년 책,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요 책들은 제가 학습 동아리를 선생님들하고 하면 그동안 쭉 하면서 해마다 보고서를 냈던 것들이고요. 요거는 문제 행동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요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출발, 그동안 제가 돌봄치유 카페 교실 카페에 그 119 페이지 거기에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다룰 때 이렇게 하셔라 하는 것들을 모아놨었죠. 그것이 이제 집대성되어서 여기 매뉴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터키 여행기, 요거는 이제 같이 근무했던 동북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한 2년 정도 서울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때 같이 그리스터키 갔을 때의 그 경험을 기록해 놓은 여행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백문백답, 요거는 특이한 책이죠. 출판사 없이 그 저자들이 직접 내서 하는 책, 그래서 주문을 받으면 한 권을 보내주는 그런 식의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초로 만든 책이 손쉽게 시작하는 ICT 활용교육, 요 책이죠. 아쉽게도 이게 회사 사정이 어렵고 해서 절판이 되어버렸는데, 물론 지금은 뭐 모든 선생님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호응이 높았던 그런 책입니다.